아이고, 우선아, 우선아 나와봐라. 아이 얼리 나와봐라. 택배 왔어. 하여튼 말하면은 나오지. 아, 그거 정말 탄산 좀 먹지 말라니까 이빨을 다 썩는다니까는. 아, 이거 조그만 거야. 아니 조그만 거고 큰 거고 자시고 진짜 탄산 좀 그저 먹지 마 좀. 아, 마음에 안 드네. 이거야. 너, 나 또, 너, 이거 또. 어, 맞네 이거. 또 이달의 소년이 뭐니 오마이걸이니 뭐니 그 걔네들 나온 그 책상 거 아니야 그거? 어? 아니야 그런 거. 아이 또 맨 보는 것이 그런 애들 보는 거면서 뭔 놈의 사진을 사고 앨범을 사갖고 또 그런 돈을 써 3만 원 넘게 써가지고. 아니 형 아니야 이거 거. 그 뭐니 그거? 잠시만. 근데 이거 뭐 상자로 안 왔어? 뭐 그 엄마가 어떻게 한대? 뭔디 그거? 아, 돈을 어디서 나왔고 저런 걸 상관 모르겠다. 참말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통장 안 왔네 근데. 아 이거 엄마 생일이잖아. 뭐라고? 엄마 생일 생일이었어. 아니, 아이고 왜 엄마 생일이라고 선물 샀어? 어, 엄마 생일이고. 아이고 왜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 어메 고맙네. 엄마 이거 요즘 이거 은우기 아줌마랑 다이어트 한다며. 아니 다이어트 하재 그. 아니 근데 뭐 샀는데? 나이키 워킹아. 오메 그 비싼 거. 오메 그 비싼 거. 오메 세상에. 아이고. 아이 뭐 이런 거 사.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네가 그런 이런 걸 사야. 그냥 엄마는 그냥 이마트 가가지고 그냥 만 원짜리 사면 되는데. 아, 이마트. 아니 무슨 뭐 워킹아 이마트에서. 아니 뭐 그 다 그. 나이키 그 정품이야 이거. 아니. 색깔 이쁘네. 색깔 이뻐. 어머 엄마 신어볼까 한번? 가만있어 봐. 야. 근데 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 나이키 원래 이렇게 불편한 거냐? 아니 이거 계속 신으면 이게 나중에 신발 원래 이거 계속 신으면 이게 늘어나고 그런 거잖아. 그지? 응. 아니 근데 뭐 얼마 주고 샀다 했지? 어 이거 10만 원 넘어. 10만 원 주었어.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뭐 선물 사왔는데 이거 앞에서 그래 선물 사주고. 아니 이마트 가보느냐 이런 거야? 진짜 5켤레 사 5켤레. 아니 이마트에서 사주고 나이키 이거 정품이라니까 이거. 어? 아니 알았어 고마워. 잘 신을게 잘 신을게. 야 근데 이게 사이즈 몇이냐 이거? 엄마 어? 사이즈 알지 니? 이거 35. 근데 왜 벌써 난 뒤꿈치가 까진 것 같지? 야, 여기, 아니 여기 밑에가 아예 그 푹신푹신한 그 밑창이 아예 딱딱한데 이거 나무로 만든 거냐? 뭘 나무로 만든 이거 워킹이야 이거라니까 나이키라니까. 아니 여기가 너무 아파. 아 정품이라니까. 아 이거 정품인 걸 알겠어. 근데 이게 왜 어머 뭐야 이거 뭐야 왜 뜯지 마. 왜? 아니 뜯어. 아니 엄마가 뜯은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이거 돼버렸잖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야 요즘 젊은 애들 요런 원래 이렇게 뜯어지는 거 이런 거 줘봐 줘봐 줘봐.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따 참말로 이 뭐야 이거? 잠깐만 슈즈? 어? 슈즈? 너 나이키라며? 슈즈에서 샀어? 슈즈가 뭐야? 니 신발 이름 슈즈 아이고 아까 아 이놈이 또 사기당한 거 아니야 너? 아니야 깔창이도 다 나이키 써있잖아 나 이거 깔창이 뭐야 이거 깔창은 왜 또 이 가만있어 봐 벗어해줬어 뭐야 이거? 에잇! 에이! 이거 이게 다 물 들어버렸네 이거! 이게 뭐냐 이게? 어?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게 뭐대! 참말로 뭐야! 이거 10만원 주고 샀다고? 10만원? 너 이거 또 동대문 주고 동대문에 가서 샀지 어? 뭘 동대문 가서 아까 이거 택배로 왔잖아 봤잖아 이거 동대문 가가지고 이것도 이거 체크난 방 요거 68,000원인가 주고 사고 요 다 해진 거 요거 청바지를 17만원인가 주고 사고 그렇게 사기를 당해놓고는 어? 인터넷으로 이거를 할아버지 차례 대대로 할아버지도 않고 이거를 10만원 주고 사 10만원을? 10만원 주고 안 샀어 10만원 주고 샀다며 98,000원 샀어 98,000원이면 10만원이라 그게 그거지 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아니, 내 카드 산 거지 엄마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 어? 내 체크카드 준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래
이거 하나 네 카드로 샀다고? 그 전날 피규어 산 거는 12만원 주고 엄마 카드 긁고, 어? 그 전날에는 뭐, 어? 친구들 뭐 커피 사준다고 38,000원인가 긁고. 그건 다 엄마 카드로 긁고, 이거. 엄마 사준다고 이거 샀는데, 이거 사기당해갖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아, 탄산 그만 먹어! 어떡할 거야, 이거? 응? 아,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꿔? 아, 집에 가서 바꿀 거야, 가서. 환불할 거야. 어디 가서 바꾼대, 이거를. 아, 거기 있잖아, 반품하는 거 내가 가서 할 거야. 이 사람아, 슈즈를 나이키라고 속여서 판 사람들이 그걸 거의 그대로 입었다, 이 또 호떡똑이야, 어? 신고해, 신고! 경찰서 신고 엄마 해, 그럼. 경찰서. 아이, 뭐 경찰서까지 가. 경찰서 안 가도 돼. 저 인터넷 창에다가 위조 상품 신고라고 치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싹 나와. 뭐라고? 위조 상품 신고. 경찰서 안 가도 돼? 아유, 뭐 경찰 아저씨들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위조 상품 신고라고 치면은 너처럼 이렇게, 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잘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가서 틀어봐봐. 위조 상품 신고? 그래. 어머, 어떻게 알았어, 이거? 아니, 엄마는 뭐 아침마당이랑 동치미랑 이런 걸 다 보니까 엄마는 그 꿀팁들이 많이 나와. 위조 상품 신고? 위조 상품 신고! 나 신고할 거야, 나 지금 바로. 야, 여기 신고할 거야. 어디 신고해? 엄마! 엄마! 이리 와봐! 아, 왜? 여기 들어와서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전화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1666-6464. 엄마 좀 전화해줘봐. 아이, 전화 안 해도 되구만. 여기... 엄마 대신해줘. 아니, 여기 전화 안 해도 되고, 여기 온라인 신고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네가 하면 되잖아. 이거 전화 안 해도 돼? 네가 거기다 올려, 그거. 전화하는 건 엄마가 대신해줘야 돼. 아, 전화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그치. 들어가봐. 그거 눌러봐봐. 이거야? 신고하기. 됐어. 가, 이제. 나가!